사랑하는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. 소원 빌고 당신이 잔소리 안 할 거라는 그런 소원했어. 자, 당신의 여기를 위해서 물어보세요. 저기 아까 넘는 페이스팩이에요. 페이스팩을 엄마가 이 자꾸 늙어지니까 이거 원래 주름이. 원래 2,000원 했는데 이제는 500원 하더라고요. 이것도 이거 페이스 크림인가? 네, 영양 크림이에요. 아, 호주에서 온 거예요. 당신이 어디 호주에 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호주에서. 사실 내가 받은 거 그냥 유학 그래, 사실 이거 원래 설마 이렇게 때우는 건 아니죠? 그다음에 그럼 그렇지 남편을 위해 거금 좀 썼답니다. 뭐야? 아니 맨 처음에 이거 뭐 잠바인 줄 알았어. 전에 빨간색 봤는데 오 괜찮다. 진짜 마음에 든다. 아야. 이번엔 제대로 남편 마음에 드나 했는데. 아야, 진짜 네가 이 발이 들어가야 그러면 아니 뭐 맞는데 말이 뭔데 속속 그만 겸 했다가. 저 지금만 내가 자꾸 떠났는데. 아이고 자. 고마워 우리 선물. 아니 반대쪽도 하라고. 맛은 어떤지 봐야겠어.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긴 케이크. 그 맛은 어떨까요? 맛있는데? 아주 맛있네. 이거 맛있어요. 그리고 진짜 우리 집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30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친구 같은 부부. 두 사람은 과연 서로의 어떤 모습에 빠졌던 걸까요? 처음 만났을 때 미소 아주 크게 짓고도 웃음 소리가 좀 특이했어요. 너무나 제가 지금도 집사람의 웃음 소리 들으면 기분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거 웃음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진짜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요새 그 웃음 나오게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.